안녕하세요, 진저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이 미국에 와서 운전을 하게 될 때 알면 좋은 점과 주의점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해요. 미국은 땅이 커서 뉴욕같이 대중교통이 잘 갖춰진 대도시가 아니면 보통 차로 운전해서 다니거든요. 운전하는 건 다 비슷하겠지만 미국과 한국의 운전 문화 그리고 법에는 살짝 차이가 있어요. 일단 차를 픽업해서 도로로 나가면 한국 사람들이 진짜 놀라는 게 있는데, 한국에서는 차선을 변경하려고 깜빡이를 켜면 자리를 안 비켜주거나 더 빨리 간다고 하잖아요. 제가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차선 변경할 때 눈치를 진짜 많이 봐야 됐거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깜빡이 신호를 켜면 정말 잘 비켜줘요. 그래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서 깜빡이가 영어로 뭐지? 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을 텐데요. 깜빡이는 영어로 blinker라고 해요. blink 하면 깜빡이는 거죠. 그래서 blinker 하면 차의 깜빡이를 뜻해요. You have to use a blinker when you change lanes. 차선을 변경할 때는 꼭 깜빡이를 켜야 해요. 미국에서 운전하다 보면 한국에서 볼 수 없는 이 스탑사인을 보게 되는데요. 스탑사인이 보이면 무조건 멈추시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래서 차가 없으면 그냥 가시면 되고요. 차가 있으면 먼저 온 차부터 한 방향에 한 대씩 번갈아 가면서 가면 돼요. 이제 목적지에 도착해서 주차를 했으니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주차 공간이 얼마나 넓은지 보이시나요? 한국에서는 정말 정가운데 집중해서 주차를 하고 문콕을 할까봐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야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활짝 문을 열어 제껴도 공간이 남네요. 이렇게 사선으로 주차해도 공간이 정말 많이 남습니다. 장난 아니죠? 저는 한국에서 운전하는 건 괜찮은데 주차하는 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빌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진짜 주차 때문에 스트레스 엄청 많이 받았어요. 운전, 주차, 스탑사인. 도로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는 항상 보행자를 먼저 배려를 해줘야 해요. 한국에서는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보여도 막 그냥 가잖아요. 미국에서는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배려를 잘 해주기 때문에 그냥 막 가버리면 큰 사고가 나거나 정말 매너 없는 사람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먹을 수가 있어요.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찍었더니 좀 정신이 없긴 하네요. 어쨌거나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요. 알람 켜두는 것도 잊지 마세요.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